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오늘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서 만나실 주인공은요. 제주 여성의 긍정적 에너지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소녀 농부에서 지금은 제주의 맛을 지켜온 식품 명인이 되신 양정옥 삼촌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질비한 항아리만 봐도 뿌듯하기만 합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토종된장을 지켜온 식품명인 양정옥 삼촌. 그녀가 토종된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녀 농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삼촌 고향 마을은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농작물도 잘 안 됐을 것 같아. 뭐 메밀이 그 좀 산내도 되는 거라서 주로 많이 했고, 아이고 농사일도 오빠가 전사한 다음은 아 이젠 집안이 다 그냥 왈칵 뒤집어지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충격에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고 15살에 그 황수에 구루마 그거 해가지고 산에 가서 철도 실려고 했다니까. 산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실려줘. 거기 가서 그 동네에서 친척들이고 동네고 하니까 나거는 실려주면 가서 소매기다가 실려서 오고. 삼촌 막 이렇게 촐배로 다니고 농사일 하러 다니고 하는데 뭐 친구들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거나 그러진 않을 수가. 그 어릴 때 1학년 때는 다 학교 붙였다가 여자들이니까 그때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안 시켜줬어요.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하도 하고 싶어서 뭐 부득한 일 있을 때는 이제 하지만은 나 없어도 오늘은 내가 도망가봐도 이렇게 되겠다 할 땐 올레로 안 가서 밭들도 뛰어서 학교를 도망가서 시험 보는 날도 오늘 이럴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정말 이건 아니다 해서. 3대 독자였던 오빠가 6.25 참전 중 사망하자 망연자실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을 꾸려왔던 소녀 농부 양정옥 삼촌. 타고난 일복은 결혼 후에도 쭉 이어지는데요. 감귤 농사는 기본, 양동과 바나나 농사 등 혼자의 노동으로 집안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친정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늙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러시면 안 되고 자네 아버지가 그 군대 가버리니까 이젠 이럴 사람이 또 나쁜 입에 끼어신 거라. 그 우리가 저 울타리에 벗어나그네 처음으로 강 바깥에 간 밑강낭 싱거는 건 처음 1200평밭 헌화에 처음으로 간 헌안. 그때 묘종 시무민 다 뽑아가보난 시어머님 하고 시어머님은 거기 난 아기가 여러 개 신안에 버터쟁 큰 애기 돌고 자의도 직허리 댕겼죠. 아드님. 할머니. 거기 간 그 밑강낭 처음 식을 땐 직해서 경해야 개도 강 매근에 직해서 아주 저 많이 할 때 7,000평 과수원 7,000평 해내. 예. 그땐 양돈을 하면 복합농사가 되니까 거름나 해서 밑강밭에 주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양돈을 시작했는데. 예, 생각은 아이디어는 참 좋으시다. 예. 93년 하나 파동이나 파동. 그때가 그러니까 한 1980년대였던 걸로 기억돼. 양돈 파동 나고 예, 할 때 예. 그때 삼촌네가 양돈 사업을 하셨구나. 예. 그 고기 처신하던 식당도 한 3년 하는데 그때 저 고기엔 된장국을 나가잖아. 그 경은안에 너무 맛장 고기 맛 좋은 것보단도 서귀포에서도 다 신유에 고기 먹으려 왕게 된장국 먹으면 깜짝 놀라네. 경 두 번 올 땐 된장국 먹으러 왔죠 고기 먹으러 오지 아니했수다. 경험은 해내 그게 아 된장이 집집마다 다 똑같지 않는 건가 난 생각을 그땐 된장국은 다 그땐 먹는 거는 무사경임 신고 생각을 된 해신디 그 다음에 참 그 진가를 네. 알게 되셨구나. 예. 네.
양돈 이후에도 번번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돈에 이은 바나나 농사와 호접란 농사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정부의 화환 금지 정책으로 접게 되었는데요. 그때 삼촌을 구한 것이 바로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토종 된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사히 콩 심음 쓰겐 경한 안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건 저 풀인 콩 그 장콩 아니냐 이거는 저 장 담는 건 안에 이 풀인 콩으로 행 장을 담아야 저 맛있는 거에 넘어 이건 장콩 아니냐 하면 장콩은 당연히 푸른 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니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제주 토종 푸른콩. 그때부터 양정옥 삼촌의 토종 된장 지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 특산물 그 판매를 위해서 전국 백화점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선전하는 뭐가 있어 이거 주부들이 간 먹어봤네. 어떤 분은 할머니만 진짜우 된 할머니 다 자기가 저 생산자 행 와도 퍼라도 사가서 3일 만에 심은 음식도 맛이 달라지고 3일 이심이 맛이 달라진대요. 그렇게 저 반찬 해서 하면 이거 변하지 말게 이거 이치로 컵세넣으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삼촌이 그때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콩 자체가 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걸 지키지 완전 사라질 겁죠. 완전 사라질 거고 그 태풍 불안에 싹 뭐 할 때 콩나물 콩보단 저 황가마니에 저 만 원을 더 줄 건 안에 이 콩으로 심은 포라돌이 현안에 그냥 와작작 한 그때 이 콩이 한 재배해내 만 원씩 더 줘. 쓰게 콩나물 콩 막 값비쌀 때 이거 제주 할머니들이 여자들이 살려놓은 콩이라 이거 난 늘 고생해도 내가 하니까 보람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하나도 후회도 안 하고 굉장히 재미나게 살아진 것 같아. 일평생 그냥 재미나게 살아진 것 같아. 아무 때 가도 좋아.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양정옥 삼촌. 소녀 농부에서 식품 명인까지.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는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여성입니다.